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뉴스를 보면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짧은 순간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영어가 들리는 겁니다. 꿈에서 제 생각 속에 아, 이제 영어가 좀 되려나 보다. 근데 들은 그 영어의 단어는 타코벨이라는 겁니다. TV에서 타코벨 선전하는 소리가 꿈속에서 들려서 비몽사몽간에 그걸 들은 겁니다. 눈을 떠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영어가 좀 되려면 꿈에 영어가 나온다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아마 온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한국에서 젖어든 저의 삶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그게 동화되거나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오는 시기가 언제가 가장 적당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리면 어릴 때 말이 잘 안 됩니다. 어릴 때 올수록 더욱더 언어나 그리고 문화에 잘 동화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의견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화나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에 동화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문화와 가치관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것에다가 어떤 건 하나를 더 더하면 좀 쉽지만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것들로 머릿속에 채운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채우려고 하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지역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막 건너와서 미국 문화와 또 한국 문화가 충돌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고린도교의 성도들도 복음에 대해서 겪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호와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자신들의 신이 존재하고 있는 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러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주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신이라는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확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 신이 오늘날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이방인들을 위한 신도 된다는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게 된 구원의 그 복음입니다. 처음에 그 복음을 받았을 때는 아마 감격에 벅찼을 겁니다. 야, 드디어 그 하나님이 역사상 그 위대한 살아계신 그 신인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다. 얼마나 이게 감격에 차겠습니까? 근데 감격에 찬 만큼 마음속에 불안감도 좀 있을 겁니다. 제가 간간이 운전을 하다가 가다 보면 차 주변으로 보이는 그 환경들을 보면서 꿈쩍꿈쩍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옆에 보이는 이 환경은 한국에서 보는 그런 환경이었고 미국에 처음 와서 보이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그 환경이 상당히 색다르고 뭔가 놀랍게 보였는데 요즘 와서는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정신이 딱 집중되어서 그걸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미국에 있는 게 맞는 건가? 혹시 꿈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잘 안 믿겨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모든 신학생들이 고백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습니다. 제 성적으로 아니면 저의 실력으로 저의 인격으로 저의 모든 것을 다 봐도 절대 신학생이 될 수 없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붙여주셔가지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엊그제만 해도 높이 보였던 전도사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는 상당한 감격이었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고 그래서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제가 어떤 불안에 떨었습니다. 어떤 불안에 떨었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내가 신학대학원에 합격한 것은 행정착오일 것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나를 찾아와서 윤우식 신학생은 행정착오로 인해서 불합격인데 합격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통보를 꼭 받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다가 갑자기 수업 시간에 행정실 직원이 강의실을 찾아오면 혹시 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닌가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6개월 동안은 거의 매 시간마다 그랬고요. 그 뒤로 3년이라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기간 동안에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제 손에 졸업장이 쥐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 이것이 행정착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졸업장을 받는 순간 아, 행정착오가 아니었구나.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3년을 지낸지 아십니까? 감격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지도 않았고 내가 과연 이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정말 내가 목사가 되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자신들에게 왔다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아,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것으로 끝났겠습니까? 아마 그 중에 많은 성도들은 많은 교인들은 이 복음이 나에게 온전히 전해졌다는 그 감격 때문에 저와 같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의심이 아니라 믿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예수만으로 부족하다, 율법이 있어야 한다, 할례가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와 아니다, 복음에도 이런 철학적인 사상들이 가미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복음의 감격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인데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줄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 찰나에 역시나 그렇구나. 율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와는 먼 곳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 그러한 믿음의 흔들림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야 합니다. 어떤 편지를 써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깨닫도록
복음의 원천적인, 복음의 근본적인 그것부터 다시 한번 하나 둘씩 짚어가며 교인들에게 명심하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씁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은 안 된다. 이방인은 결코 복음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방인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라는 생각으로 흔들리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된 그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의 은혜가 전파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에도 이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나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는 열심 있는 열심주의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에 제1선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도 주동적인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 기세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고 그런 핍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삶의 역사는, 개인의 역사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유대교에 깊이 심취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를 가는 곳곳마다 설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 속에 수치와도 같고 하나의 오점과도 같은 그러한 개인의 히스토리를 왜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들 중에 수치스러운 것,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보통 숨깁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내놓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가하는 곳곳마다 자신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얼마나 행악자였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도였습니다. 이유는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는 내용처럼 지극히 작은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복음의 일꾼을 삼아주시고 사도로 부르셨는데 여러분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같이 이렇게 행악자도 이렇게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당신들도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그 선포의 내용입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나보다 더 나은 당신은 더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겸손함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겸손한 자도 있었지만요, 복음에 교만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 정도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나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당신은 왜 그 복음 가운데 자존감이 났습니까? 라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사역을 출발할 때 제 모교의 동기들이 환송회를 해주면서 한 친구의 말, 제가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네가 전도사가 되는 것 보니 전도사 아무나 되는 것 같다. 저는 그 말을 아직까지 잊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칼을 갈기 위해서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맞다. 제가 3년이라는 신학교 시간 동안에 내가 정말 합격된 게 맞을까? 내가 정말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결코 겸손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신다는 그것이 믿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도 당당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것도 목사가 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다른 성도님들은 충분히 목사가 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가운데에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보다 더 연약하고 못난 사람도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때로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도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오게 된 그 복음이 어떻게 오게 되었으며 그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내가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을 만한 어떤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받고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게 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깨닫고 다시 한번 묵상하며 곱씹어 봐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 가운데서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불안해하며 믿음이 연약해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못나고 나같이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사도로 부름을 받을 정도인데 여러분들은 행악자도 아니고 핍박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온 그 복음은 당신이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온 그 믿음, 그 복음은 결코 취소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쓰는 상황이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우아하게 격리된 삶이 아니라 매는 있는 대로 맞았고 핍박은 있는 대로 받고 배고픔과 여러 가지 괴로움과 환난과 매를 맞은 후에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런 지경을 걱정하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의 상태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러다 죽는 게 아닐까. 저 정도로 핍박을 받는데 사도 바울이 참 안 됐다. 어떡하나. 사도 바울에 대한 개인의 걱정도 있고 두 번째 걱정은 자신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토록 핍박을 받고 갇힌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 차례인가?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저런 고난이 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입니다. 이 시대에 고난이라는 이 단어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어렵다, 힘들다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핍박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이 단어를 쓸 때에 정말 조심하고 선별을 해서 써야 됩니다.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이 당시의 고난은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몸이 찢겨지고 갈리어지고 불에 태워지는 그러한 것과 연관되어진 고난입니다. 이유는요, 자신이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어려워지는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어려움을 고난과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때때로 당하는 그 고난, 어려움을 이 고난과 연관시켜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의 고난은 핍박은 오직 단 한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고 그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핍박과 고난,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잡히고 매를 맞고 몸이 찢겨지고 불에 태워지고 사자의 밥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고난이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 정도가 되어야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난을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때나 갖다 붙입니다. 조금 내가 살다가 어려워지면 그것을 고난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몸이 찢겨지는 것과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비교가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복음 때문입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할 때 나에게 가해지는 핍박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입니까? 그러면 고난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이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다가 당해지는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가지고 고난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계속해서 11절 12절에 보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 왜냐하면 너희들 이전에 선지자들도 그렇게 핍박하고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결론은 지금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힘들고 두려우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지나와서 보니까 당시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죽이고 잡았던 그 선지자들, 그들이 당한 그 고난과 지금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순간과 내가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되는 그 고난이 올 때에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감수하고 당했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다고 한다면 천국이 그 사람 것임에 그 고난이 곧 의의가 되고 복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 때문에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과 핍박이 있으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과연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되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 삶 속에 있는지를 먼저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의를 위한 핍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을 하나님께서는 나몰라라 하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이기도록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온몸이 갈갈이 찢겨진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고난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고난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힘을 내고 사도 바울도 저런 고난을 견뎌내는데 우리 역시도 우리 삶에 있는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고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가해지는 그 고난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어려운 지체들 가운데에 본이 되며 이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닫고 볼 수 있는 그런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확장시키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그럴싸하게 만들 것인지, 외형적으로 잘 갖출 것인지, 이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가해지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헤쳐감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본이 되며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우리 개개인의 삶,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